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지금 뭐 반도체 쪽에 좋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실제로 뭐 주가도 좀 오르고 있는데, 네. 반도체 펀드 수익률도 그래서 네. 쭉쭉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펀드라는 게 뭐 대부분 이제 그 ETF들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제 뭐 고생했죠. 반도체 담은 ETF들, 뭐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거 추종하는 ETF들 표가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 좀 보여주세요. 네, 주요 반도체 투자 펀드 수익률인데 보세요. 미래에셋 타이거 FN 반도체 탑10 ETF 최근 3개월 수익률 9.35. 그러니까 대체로 뭐 비슷하죠. 미래에셋 또 뭐 KB, 삼성, 코덱스, NH, 아문디 뭐 저런 이제 ETF들이 대체로 보면 최저 7%에서 3개월 수익률입니다. 최대 9% 중반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뭐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좋다 이런 게 아니라 네. 최근 들어 쑥 올라온 거예요. 최근 들어서 전에 안 좋다가 네, 안 좋다가 네. 심지어 마이너스 났다가 근데 이제 어제 이제 우리가 이제 아침 방송하면서 야 삼성전자 8만 전자 찍냐 그랬더니 장중에 살짝 찍고 79,900원에 끝났더만 아쉽습니다. 어쨌든 8만 전자 찍었는데 내가 좀 들어갈 걸. 예. 네? 왜 들어왔어? 들어오지 아니, 마. 들어갈 걸 들어가. 들어오지 마. 들어가지 마요. 들어오지 마. 네. 근데 어쨌든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죠. 근데 네. 어쨌든 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반도체 관련주에 투자하는 펀드가 좋은 수익률을 내고 있다. 연말이 좀 훈훈하다. 이런 얘기죠. 23일 어제죠. 금융정보업체 FN 가이드에 따르면 전날 기준 미래에셋 타이거 FN 반도체 저기 맨 윗줄에 있었던 게 이제 9.35인데 이 상품에 편입된 게 이제 SK하이닉스가 27.24%가 편입이 돼 있대요. 네. 뭐 최근 들어서 한 30% 올랐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삼성전자가 23% 그리고 DB 하이텍도 잘 나갔거든요. 예, 그 비메모리 쪽에 DB 하이텍이 10.6, 리노버거 8.51 이런 식으로 담겨져 있으니까 이게 뭐 외국인 순매수로 최근 들어서 이제 하이닉스가 28.98% 두 달 동안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13.43% 당연히 이제 수익률이 올랐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미래에셋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ETF라는 것도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제 추종하는 건데 9.1% 그리고 유리 필라델피아 반도체 인덱스 펀드라는 거죠. 네. 8.57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반도체 메모리 쪽에 현물 가격이 살짝 반등, 뭐 크게 오른 건 아니에요, 사실은. 살짝 반등하고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이 결정타를 날린 거죠. 네. 실적 발표하실 때 서프라이즈 나왔고 거기다가 하나 호재가 더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중국에서 네. 인텔 랜드 사업 인수 심사를 마무리를 했죠. 그래서 일단 이것도 큰 고비를 넘기고 이제 그래서 이제 반도체 쪽에 내년에 사실 그래서 심한 경우에 내년 2분기까지도 반도체 겨울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네. 살짝 이제 겨울이 왔다 가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모건 스탠리 어제도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 겨울이 지구 온난화를 만났다. 아, 뭐 하는 거예요? 하여튼 요쪽은 외국 증권사들은 이제 못 믿겠어요. 저는. 아,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인가? 네. 두 달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 외국 증권회사들이 뭐 우리 증권회사보다 뭐 잘 맞추는 게 있죠. 근데 반도체 특별히 D램에 대해서는 우리 애널리스트 얘기를 좀 믿어라. 그런 얘기. 물론 이제 우리 애널리스트도 많이 틀리긴 해요. 근데 어쨌든 왜냐면 반도체 메모리 1등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상시 네네. 출입하고 뭐 연락하는데 뭐 시스템 반도체는 그렇다 치고 메모리 반도체는 이쪽이 더 맞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지금은 뭐 완연히 좀 그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그런 분위기죠. 여기는 또 부끄러운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에? 외국계 증권사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애널리스트들이 틀리면 아 뭐 저번 제 전망이 조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뭐 틀려도 그냥 내가 3개월 전에 딱 그렇게 다른 말 해놓고 JP 모건도 똑같고 그냥 뭐 부끄러움이 없어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Shame on you. 네. 맞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 자기가 한 영어 중에 가장 수준 높은 것 같다. 아 이게요? 쉐이몬유가 점점 영어가 품격이 있어지는데. 네?
그죠? 예. 네. 어쨌든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분위기가 다른데 어제 삼성전자 증권사 목표가를 보니까요. 아 이것도 또 입방정이 될 수도 있어. 내가 좀 조심스러운데. 대신증권이 목표가를 올려서 12만 원. 예. KP 케이프 투자증권이 10만 5천 원. 하나금융투자가 10만 1천 원. 삼성증권이 10만 원. KB증권이 10만 원. 신한금융투자가 9만 6천 원. 미래세증권이 아직 안 올렸네요. 8만 4천 원. 네. 뭐 미래세증권 기준으로 하면은 뭐 사실 4천 원밖에 안 남았으니까 에, 이렇게 이제 목표 주가가 에, 조정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계속 하향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이 아,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예. 국내외 증권사 모두 에, 이 하향을 하고 있었는데 에, 이제는 하향을 멈추고 다시 에, 주가 상승을 점치는 에, 그런 증권회사들이 이제 많. 근데 12월이 지금 사실 23일이니까 뭐. 영업일수로는 한 10몇일 정도 된 거죠. 네. 삼성전자가 12.1%가 올랐어요. 아. 12월 들어서만. 네네네. 근데 12월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뭐 탁월한 1등이고 20몇 퍼센트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외국인이 2조 5,700억 원을 샀고요. 네, 개인은 정확히 2조 6천억 원을 팔았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오늘부터 또 삼성전자가 반등할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에, 개인의 수급이 에, 올해 1월 달과 올해 12월 달에 참 많이 다르구나. 올해 1월 달에는 에, 개인들이 많이 사서 이제 삼성전자가 올랐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에, 올해 12월은 에,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거죠. 에, 그리고 이제 외국계 IB가 이제 바꾸는 거는 에, 뭐 그 모건 스탠리 얘기도 했습니다만 골드만삭스와 CLSA가 지난 22일에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 의견과 목표가 10만 원, 노무라 증권은 11만 원. 그러니까 외국계들도 한국 증권사보다 어쩌면 더 탄력적으로 어, 바꾸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 네. 과정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도 조금 이례적이다. 워낙 이제 많이 샀다. 그리고 이제 이 중에는 뭐 익절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뭐 그렇겠죠. 예, 개 중에는 이제 뭐 손절하고 최근 또 곱보수를 많이 산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 곱보수 그때 어떻게 됐지? 청산했잖아요. 아, 그거 잘 보냈네. 정프로도 그렇게 막한 살 계속 들고 있었습니다. 내가 볼 때 올해 보내드린 것 중에 제일 잘 보내드린 것 같은데. 뭐 아마 그럴 겁니다. 익절했나? 살짝? 아, 그때 살짝 익절이죠. 아. 예. 곱보수로 돈 번 사람 많지 않습니다. 곱보수로 벌었다니. 네, 정프로입니다. 네, 어쨌든 삼성전자 네, 오늘 귀추가 또 주목되죠. 지켜보시죠.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부동산 관련해서 이런저런 뉴스들이 좀 나오는데 어제도 이제 저희가 김열매 연구원과 함께 또 부동산 시장 뜨겁던데. 네, 봤잖아요. 아 서울에 특히 약간 좀 외곽 지역과 가까운 이쪽부터. 네. 아파트 가격이 조금 꺾인다는 뉴스들이 계속 좀 뭐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가격 지수를 내는 것 중에 한국부동산원이죠. 여기서 이제 내는 게 이제 공식적인 그 지표인데 네. 에, 23일 날 어제 이제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자료에 의하면 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값이 지난주 대비해서 0.05% 올랐어요. 네, 네, 네. 에, 전주에 0.07보다 이 상승폭이 축소됐는데 눈에 뛰는 거는 에, 그 차트 지도를 하나 보여주시면 저 왼쪽에 은평이 있죠? 네. 은평이 마이너스 0.03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25개 자치구 중에 에, 은평구 한 군데가 이제 마이너스 하락 전환을 했는데 은평구 기준으로 그 한국 부동산 원 자료 기준으로 아파트 값이 내린 게 작년 5월 4일 0.01 네. 내린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작년 5월 4일이니까 거의 1년 7개월 만에 네, 하락 반전을 했는데 네. 뭐 은평구 일대 대단지 아파트에서 기존 가격보다 떨어진 에, 거래들이 신고가 됐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녹본동의 레미안 버라힐스라든지 뭐 응암동의 백년산 힐스테이트라든지 이런 비교적 대단지들이거든요. 그 동네. 사실 저는 이제 북한산 등산한다고 저 동네를 많이 가요. 아, 네. 은평 쪽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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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진간내동 이쪽으로 해서 북한산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살기 좋거든요. 살기 좋죠. 네. 네. 아파트들이 네. 이렇게 숲을 숲세권? 네. 숲세권. 네.
그 폭포 마을도 네. 있고 그렇잖아요. 네. 제 친한 친구도 거기 사는 친구. 발음 있는데. 주의 부탁드리고요. 왜? 아, 숲세권 이름은 조금. 왜? 숲세권. 역세권 네. 말고 숲세권. 숲세권. 네. 그래서 하여튼 거기 진짜 좋은데 제가 이제 살아봤잖아요, 은평구에. 아, 살아봤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교통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려면 아, 길들이 안 좋아요, 너무. 아니, 그 광화문이나 이쪽으로는 괜찮은 거 아니야? 아니, 근데 큰 길이 없이 다 그 맥스 4차선이라 조금 좁아요. 아, 막히나? 길이 좀 많이 막혀요. 네. 그거 빼고 하여튼 뭐 정말 살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은평구가 이제 1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 반전. 서울시에서 처음이죠. 네, 금천구 아파트 가격도 0.02% 상승세를 해서 이제 지난주에는 0.0이 올랐는데 보합으로 이제 네네네. 마감이 됐고 관악구도 2주 연속 보합이다. 그러니까 보합 및 마이너스 이제 호가가 나오는 그 체결이 되는 신고가가 나오는 이제 구 자치구가 생겼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차트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네. 비싼 지역은 여전해요. 에, 여기 보시면 0.1% 이상 상승세를 기록하는 서초가 딱 있죠. 서초, 동작, 강남도 거의 있죠. 뭐 동작도 사실 요즘 뭐 네. 동작 오른쪽은 뭐 저런 얘기 하더라고. 서반포라고. 네. 뭐 흑석동 이런 데 서반포라며. 저희는 이제 강남 5군가에 들어가는. 에. 그리고 이제 송파도 0.07, 용산, 네. 그죠? 비교적 고가권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 지역은 여전히 근데 뭐 전보다는 상승세기 뭐 하지만 어쨌든 금천, 관악, 은평 예, 고가권이라고 하기는 조금 분류하기 좀 어려운 동네잖아요. 근데 저런 데서부터 출출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게 서울 수도권에도 이제 안양이라든지 뭐 난산이라 이런 데들이 있잖아요. 이런 네. 데들이 이제 예, 조금씩 하락 조정을 판다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 인접 지역들이거든요, 저게.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잡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부동산 전문가 일부에서는 아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예, 한국 부동산원의 가격 지수에 따르면 지방에서부터 시작되고 특별히 세종이 많이 빠졌죠. 네. 그리고 대구 미분양 나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어쨌든. 예, 그래서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의 코멘트는 이런 겁니다. 지금은 계절적인 비수기인데다가 대선에 따른 정책 변경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일이군요. 내일 이제 그 이재명 그 윤석열 후보 네. 저희 이제 인터뷰가 아침 8시입니다, 여러분. 네. 밤 8시가 아니고 동시 공개죠. 예, 왜냐하면 아침 8시에 상담소 하는 날인데 네. 그때 할 리가 없다 이런 거죠. 김 프로가 뭐 자기 프로를 뺏겠냐? 제가 빼려고 뺀 게 아니라 내일은 크리스마스 특집 네. 라이브로 저녁 6시에 하기 때문에 네. 다 아무리 제가 하는 거지만 하루에 두 번 칠 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대선 후보들을 네. 저희가 그래서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또 누굴 먼저 올리고 뭐 한 달이 뭐 말이 많이 있다 이런 좀 말이 많아서 그게 기술적으로 동시에 올릴 수가 있더만. 네, 그래서 8시에 동시에인데 그 인터뷰 내용을 잠깐 스포를 해드리면 네. 부동산에 대해서 공급 확대는 두 사람과 동일합니다. 동일하더만요. 네. 그래서 어쨌든 공급 확대에 대한 굉장히 강한 정책 의지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사실 이번 대선이 부동산 물론 어떤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온기는 좀 다를 수 있겠죠. 네. 근데 공급 확대라는 큰 맥락에 있어서는 같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사실은 선거 앞두고 부동산 쪽에 네. 그렇게 호재로만 작용하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분석이 나와 있네요. 네, 윤석열 후보가 조금 더 민간 쪽의 무게를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조금 더 공공 쪽의 무게를 네. 한번 뒀던 걸로 기억이 좀 나는데 그렇죠. 한번 내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돼요? 우리 저 나머지 후보 지금 섭외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지금 섭외했는데. 뭐 시간이 네. 뭐 이번 주까지 조금 바쁘다 그래서 원래는 26일 날 25일 날 이제 원래 내일 이제 녹화를 네. 하려고 했는데 네. 시간이 조금 뭐 일정이 바쁘셔 갖고 네. 네. 아마 다음 주쯤에 녹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심상정 후보는 어떻게 됐어요? 심상정 후보는 조금 3%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 네. 아, 김동연 후보님 뭐 컨택하면 나오시기로 한 네. 거고. 어떻게 허경영 후보 어떻게 돼요? 에이, 허경영 후보. 아이고 여기 근데 댓글에 네. 제일 많이 나와. 허경영 후보 불러달라고요? 부르라고. 아니 그 좀 예능 쪽 아닌가 그건. 그건 매불에서 알아서 하세요. 네, 그건 매불에서 알아서 하겠습니다. 오케이, 매불로 하는 걸로 정리. 네. 네. 자, 그리고 네. 세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수소차, 특히 이제 수소차는 그래도 화물 쪽으로 상용 쪽으로 좀 잘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네. 결국
2030년에는 만 대를 목표로 네. 수소 화물차 운행이 이제 뭐 개시된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어제 시범 운영 행사를 진행을 했나 봐요. 11톤 규모의 뭐 사진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11톤 규모 대형 수소 화물차를 현대자동차하고 국토교통부가 시범 운영 행사를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사실은 수소차의 진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최근에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아니, 전기차의 속도에 비하면 0.3%니 뭐 어제도 우리 박 부장님도 그런 얘기 한번 해주셨는데 그래서 시범 사업을 통해 운영되는 수소 화물차가 총 5대랍니다. 5대. 시범이니까. 네. 네, 그래서 네. 5대. 네. CJ 대한통운 2대. 인천에서 인천공항. 네? 네. 인천에서 경기 광주, 현대글로비스 2대, 울산에서 경주, 울산에서 양산, 쿠팡 1대. 내가 엊그제 쿠팡 만 대 안 나오는데 1대 나왔어. 1대 나왔네. 1대 나왔어. 네. 인천 서구에서 영종도 봤나? 어쨌든 네, 앞으로 1년간 국제 특송 화물과 강판 등을 회사당 1000에서 1500회 시범 운영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국토부가 이제 향후 수소 화물차 상용에 대비해서 시범 이제 성능이라든지 뭐 이거 제대로 되는지 이거 확인한 다음에 이제 확실히 좀 늘려가겠다 이런 건 거잖아요. 그래서 2028년까지 수소차 전차종에 대한 생산 능력을 확보, 2030년까지 88만 대의 수소차 보급을 목표로 수소차 관련 기술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이제 산업부 쪽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토부에서도 주요 물류 거점에 화물차용 대용량 충전소를 매년 두 곳씩 화물차용입니다. 네. 매년 두 곳씩. 왜냐면 이제 이게 저겁니다. 퓨얼셀. 아, 뭐야? 되게 좋아 보이죠, 그죠? 아, 그죠? 밑에 쪽이 저기 아마 수소전지 쪽 들어가는 건가? 네, 그런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범정부적인 협력을 통해서 모든 수소차가 좋은 거 어디서 20분 내 충전소에 도달할 수 있도록 2030년까지 총 660기의 충전소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수소 화물차가 뭐 국내 시장만 가지고는 저 큰 의미가 없을 겁니다. 2030년까지 만 대를 목표로 한다 하니까 수소 화물차는 네. 아까 보여드린 거. 근데 저게 빨리 유럽이라든지 미국 저는 빨리 저번에 뭐 아노이저 보십니까? 그 왜 버드와이저 만드는데 거기서 뭐 뭐 니콜란가 뭐 만 대 주문했다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폭등하고 그랬는데 네. 그거 지금 안 될 게 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빨리 현대차가 미국이나 유럽에 그런 데 가서 주문도 좀 받고 그런 걸 위해서 이제 시범 운영한다고 하니까 네.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수소차 네. 관련 소식까지 뉴스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와서요.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또 모시러 가야죠. 네.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도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